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국산화 이슈가 상당 부분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따른 EUV 관련주하고 이제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을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뭐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2019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큰 결실을 현재 이제 맺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우리가 이제 요소수 대란에서도 봤다시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5%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화시키면서 이 위기를 탈출을 해왔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른 이제 성과가 기업들에게서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오늘 나왔던 뉴스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동진 세미캠, 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했다,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짚어본다면, 일단 EUV, 극자외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다른 말로 감광액이라고 얘기하죠. 광리액과는 다른 거예요. 감광액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협력해서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 소재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에 한 개였다라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두 개가 나머지는 뭐였을까가 또다시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2019년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또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포토레지스트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포토레지스트 이제 찍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빛의 반응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광액의 일종이다. 빛을 받으면 용액 또는 응고하는 성질이 있어서 판화와 같이 요철에 대한 형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본다면, 우리 반도체 일단 공정을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반도체 공정 약 8개의 공정을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웨이퍼, 말 그대로 동그란 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잉곳이라고 하는 거고, 산화는 동그란 판에서 산화막을 한번 입히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포토 공정, 우리가 다른 말로 노광 공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 포토 공정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서 회로도를 입히는 그려내는 과정을 우리가 포토 공정이라고 하고요. 식각 공정은 포토 과정을 그리고 난 다음에 씻어내는, 세척해내는 과정을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방막 공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또다시 한번더 화학적 결합이나 물리적 결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고, 금속 배선 공정은 거기에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EDS와 패키징은 말 그대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자, 7번과 8번은 후공정,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전공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정들이 3번 타선, 4번 타선, 5번 타선. 자, 우리가 야구를 할 때도 3, 4, 5번을 클린업 트리오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 8대 공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4번, 5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죠.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이 식각, 그리고 이제 방막 공정, 이런 식으로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 국산화율이 0%, 상당히 전무한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는 장비에 대한 개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거치면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던 것이 총세 가지 분야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플로린 폴리미드, 우리가 흔히 PI 필름이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레지스트, 그러니까 리지스트라고 해야죠. 어차피 영어 단어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서 90%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이 반도체 포토공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칸 경제로 바꿔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국산을 상당히 시도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반도체 에칭가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에칭가스를 생산해내는 국산화해내는 기업들도 있죠.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라든지 또는 SK 머티리얼즈 후성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반도체 에칭가스 관련된 업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자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기화형 불화수소가 있고 액화형 불화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액화형 불화수소는 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또 이슈가 된다는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EUV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포토리지스트가 상당한 이슈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는 하루 그렇게 가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일단 반도체 소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장비 산업은 반도체 산업 업황에 따라 발주량이 바뀔 수 있지만 반도체 소재 산업은 반도체가 생산이 되는 양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재 산업도 다시 한 번 더 업황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산업에 대한 변동성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큰 변화 없는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바로 소재 산업이다. 대신 반도체 장비 산업은 화랑과 불황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큰 편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발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소재는 꾸준히 우리가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바로 소재 산업이다. 자, 공정시 사용되는 공정 소재와 이런 공정 소재라는 것들은 이제 간접적인 소모품을 우리가 뜻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공정 소재에 대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성장률이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점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전공정 소재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데 후공정 소재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약 40% 정도 차지하고 대신에 전공정 대비해서 성장률을 좀 낮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타성이 뭐라고요?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우리가 3번, 4번, 5번 자, 그리고 포토공정 우리 노광공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식각공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식각공정과 앞서 봤던 자, 방막공정 요 세 가지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3번, 4번, 5번 자, 가장 중요한 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공정 소재 안에서는 이제 실리콘 웨이프에 대한 비중이 큰데 핵심 소재는 이제 가스와 포토마스크 이제 포토공정과 그리고 이제 식각공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자, 후공정 소재로는 이제 리드프레임이라든지 인쇄회로 기판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별 이제 주요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노광공정이죠. 노광공정 안에서 감광액과 포토마스크, 블랭크마스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식각공정이 이제 에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 에칭가스 이것도 이제 일본의 국산화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간접적인 상승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국산화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밑에 있던 식각공정 안에 소재 관련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광액이라는 것은 회로를 사진 현상하기 위한 감광액, 그 앞서 얘기했던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도포하는 위에 입혀지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석영유리판의 회로를 묘화한 회로대 원판을 이제 포토마스크, 블랭크마스크라고 해요. 포토마스크에 대한 주요 원재료가 이제 또 블랭크마스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EUV라는 것은 극자외선 장비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이런 네모 기판에 회로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세분화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요런 단위 자체가 더 좁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자외선 장비 같은 경우에 좀 더 얇은 회로 기판이 여러 겹으로 지금 생기는 요런 과정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좀 더 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극자외선 장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크기라도 자 요거보다는 요게 더욱더 성능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로 한 것이 바로 이 EUV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반도체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하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도 우리가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EUV에 대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국산화와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고 두 번째 캠트로스라는 기업인데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바로 광개시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슈화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국산화를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인양행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핵심적인 원재료를 전 세계에서 30%를 공급을 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모비스라는 기업은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필요한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SNS텍은 우리가 노광 공정, 앞서 봤던 포토 공정 안에서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했고 그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NS텍이죠. 자, 이렇게 이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관련주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EUV 쪽으로 들어가서 EUV 관련주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극자외선 장비에 대한 관련주는 자, 우리가 일단 앞서 SNS텍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FST, 이제 EUV에 대한 펠리클을 개발 중인 기업인데 원래 당초 목표는 2021년도에 양산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초까지는 양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호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액화형 불화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움직임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불화수소 관련된 그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에로티베큐움 이런 기업들이 이제 EUV 공정에 필요한 진공 상태 우리가 진공 펌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또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가 또 제우스 같은 기업들도 이런 진공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진공 상태가 반도체 클린룸과 또 연결됩니다. 그 반도체 클린룸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MVH 코리아라든지 MVH 코리아 자회사가 있죠. 그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업체들도 또 음압병식 관련해서 또 분류되는 기도 합니다. 자, 필옵틱스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런 노광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부분이 가시화가 되진 않고 기술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제 SNU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 기업은 이제 LCD용 이런 노광기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대신에 최근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OLED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슷한 공정이 이어지거든요. 거기에서도 아직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기업들을 한 번씩 다 보셨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EUV 관련주라든지 또는 지금 앞서 봤던 반도체 이제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순환매가 조금 도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에서도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나리 나이 투자라는 매일 오후 1시 하는 방송 시간에서 100% 이상을 기록을 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유프렉스도 오늘 102%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을 저가 권역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더욱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전방송사에서 제가 수익률 1등을 차지를 했었는데 뭐 한국경제에서도 2020년, 21년도 열심히 했고 22년도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벤트도 기릴 할인이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해보실 분들은 또 오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또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